슈퍼주니어의 유닛그룹 슈퍼주니어 D&E가 신곡 지지배로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요. 하지만 제목에 대한 논란으로 예정된 음악방송 출연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. 최근 슈퍼주니어 D&E는 오는 26일 발매될 다섯 번째 미니앨범의 트랙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. 여섯 곡의 노래 중 지지배라는 제목의 타이틀곡이 문제가 됐는데요. 여자아이를 낮잡아 부르는 뜻이라 일부 팬들 사이에서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소속사는 너무 예쁜 지지배 등 좀 더 친근한 관계성을 귀여운 가사로 표현한 곡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다는데요. 이미 앨범 제작이 상당 부분 진행돼 제목을 변경하긴 어렵고 예정된 음악방송 출연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